전 진짜 먹방 좋아요. 근데 항상 제가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고기를 먹을 때는 괜찮아요. 근데 뭐 고기 잡는 영상이나 그쵸 죽어죠 먹방 최고 고기 잡는 영상 그러니까 돼지나 소를 잡을 때 닭도 그래요. 너무 마음이 아파요. 보고 나면 또 한동안 못 먹다가 또 먹긴 하는데 얼마나 불쌍해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실험실에서 고기를 배양을 합니다. 자, 근데 맛도 똑같아요. 그냥 고기예요. 왜냐면 그 동물을 죽이지 않고 그 세포를 채취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배양을 시키죠. 네. 처음에는 그 동물 세포를 채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동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을 주입을 해요. 네. 그렇게 하면 이점이 엄청나겠죠? 일단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동물 살생 그게 없어지겠고요. 네. 그 다음 불필요한 자원 소비 그게 또 없어지겠죠. 그러면서 또 네? 아니 좋은 거예요. 왜 좋냐면 동물이 안 죽잖아요. 우리 불쌍한 동물들. 근데 무서워요. 저도 알면 알수록 참 무서운 부분이 많습니다. 지금은 현재는 미트볼이랑 치킨 그리고 오리고기 배양에 성공했대요. 뭐 치킨은 닭이겠죠? 동물이 아프지 말아야 돼요. 아프면 안 돼요. 자, 이거는 안 무서운 거예요. 유명해요. 아, 유명한 게 아니라 유용해요. 그 IBM의 왓슨 인공지능으로 요리하기. 자, 그 요리할 때 그런 거 있었죠. 제가 그 찾는 요리 레시피 그것 때문에 재료를 사러 가야 돼요. 근데 그 재료를 그 레시피를 찾기 전에 중요한 거는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레시피를 본 다음에 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사오죠. 근데 집에 있는 재료만 그 왓슨에 입력을 하면 그 할 수 있는 요리가 나옵니다. 네. 마치 그 냉장고를 부탁해 그 셰프 같은 느낌이죠. 그 냉장고에 뭐 여러 가지 있는 재료 이런 거 칩니다. 그 치면 바로 요리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요리들이 나오는 거예요. 저는 특히 이걸 제일 좋아해요.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해갖고 항상 그렇게 인터넷에서 찾아서 만드는데 그 재료비가 더 들어요. 재료비가 더 들어서 웬만하면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요리를 찾곤 했는데 섞어치게 저도 부대찌개 이것저것 막 넣어요. 그래서 찌개 말고도 여러 요리가 다 가능하다는 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. 연합회님 네. 저랑 네. 잘 통하시는데 네. 섞어치게 네, 저도 섞어치게 좋아해요. 막 섞어서 그냥. 아 이거 저번에 그 연합회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귀차니즘 육아를 할 때 귀차니즘이 있죠. 아직 육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사실 조카들만 봐도 힘들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아 옛날에 있었으면 진짜 편하셨을 텐데 부모님들. 네, 그 아기 침대에 이렇게 부착을 해주는 거고요. 그 아기 상태를 모니터링을 합니다. 그리고 어플과 연결해서 어플을 보면 아예 심박수, 호흡, 심박수가 호흡 뭐 비슷하죠? 뭐 체온 체크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. 혹시 호흡이 맞습니다.
섞어찌개를 안 넣네요. 한국인의 섞어찌개. 그 불규칙하거나 체온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 바로 체크 가능해요.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귀여운 표정 있죠. 뒤척일 때 그런 거를 캡처를 해놔요. 움직임을 보고 캡처를 딱 해놔요. 그래서 그때 말했죠. 아버지가 또 목소리가 원격으로 들려요. 그 부부 둘이 또 식사를 할 때 애기를 잠깐 놀 때도 좀 편하겠죠. 원래는 계속 가서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. 갓난아기 얼마나 귀여워요. 이쁘고. 근데 또 애기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되죠. 근데 그것도 항상 그러기 힘드니까 이렇게 원격으로 나왔는데, 근데 문제점이 또 있대요. 항상 그 다음에는 더 괜찮은 게 많이 나와요.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. 저는 3위가 가장 좋은데요. 그쵸, BJ맘도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만든 겁니다. 주관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. 그쵸. 아, 이거 저번에 연합회님 말해주신 거 그거 반영한 겁니다. 네, 귀차니즘에 딱 반영을 했어요. 저는 항상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요. 아, 진짜요? 맞아요. 점점 발전을 해야 돼요. 이게 퇴보라면 안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침 타이밍에 코가 간지러웠어요. 네. 그, 원격 조정. 그, 어플로 뭐, 에어컨을 끄거나 가스레인지 조정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거 할 때, 가끔 에어컨을 밖에서 껐는데 집 들어오니까 켜져 있어요. 그럴 때가 있죠. 또한 밖에서 더워서 원격으로 켰는데 집 들어오니까 안 켜져 있을 때가 있죠. 그래서 이건 아직은 감사합니다.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너무 맹신하지는 말고요. 귀찮을 때 부수적으로 딱 사용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. 허리를 딱 펴고. 감사합니다. 초콜릿 부자가 될 것 같아요. 별 부자, 초콜릿 부자. 암브러쉬. 10초면 끝나는 양치질 기계. 멋있죠? 양치질이 10초면 끝나요. 자, 실리콘으로 됐어요, 소재가. 어떻게 3위 할 만한가요? 네. 제가 절대 지저분하던 게 아닙니다. 저는 양치를 3분, 333. 점심, 저녁, 33. 점심에는 한 2분, 1, 2분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333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. 특히 아침, 저녁은 꼼꼼히 해줘야 돼요. 네. 그 치아 캡슐을 또 사용하고요. 네. 하지만 제조사도 제품의 한계를 인정해요. 뭐 10초면 끝나긴 하지만 이게 아주 꼼꼼히 양치질한 효과만큼은 없고요. 각을 한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. 네. 능력자이십니다. 네. 이게 딱, 그게 내 손놀림이 유연하면. 이거는 물고 화장도 할 수 있어요. 네. 영상에 나오더라고요. 그 광고에. 그 양치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. 너무 좋아요. 양치 시간을 절약한다는 거. 그냥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잖아요. 백화점이나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점심에 잠깐 쓰기 좋은 것 같아요. 만약에 그때 뭐 1시간 점심시간 동안 좀 쉬시잖아요. 저도 알바해서 옛날에 알바할 때 그러더라고요. 그때 양치하는 시간도 뭔가 아까워요.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하면 10분이 가요. 그럴 때 한 번씩 쓰면 정말 좋겠죠.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죠. 날 따라다니는 드론 정발. 아, 그쵸. 치아 그 캡슐이 있어가지고요. 거기
겉에 쪽에 캡슐과 같이 장착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물고 있으면 10초면 바로 치약과 같이 양치가 됩니다. 이 실리콘이 엄청난 속도로 막 움직여서 양치가 되는 원리예요. 나를 따라다니는 드론 양반. 저키봇, 저키봇.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. 혓바닥, 혓바닥도 된대요. 혓바닥도. 근데 혓바닥은 사실 잘은 안 됩니다. 왜냐면 혓바닥이 전체가 닿는 게 아니라 이거 부분만 닿는 거라서 그냥 양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청결을 위해서. 어휴, 옆에 물이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. 그래서 그 회사도 인정을 한것 같아요. 아, 자기 회사들도 양치질한 효과가 없대요. 근데 회사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효과가 없겠어요. 나중에 더 좋은 거 개발해서 한 그냥 한 30초 정도 혓바닥까지 되는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나를 따라다니는 드론 양반. 이걸 만든 분이 그 육포를 너무 좋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육포를 먹고 싶어서 만들었대요. 드론, 저는 그냥 가끔 이럴 때 있어요. 저는 남자들은 뭐 가방을 안 들고 다니잖아. 뭐 화장실 가서 뭐 그냥 작은 일을 볼때 핸드폰이랑 지갑이 불편해요. 그럴 때 잠깐 올려놓을 때가 필요한데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또 중요한 게 드론이 또 소음이 크대요.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서 사용하기가 참 불편해서 이게 지금 AI가 그런 것 같아요. 갑자기 급변하다 보니까 그 기술력은 있는데 그게 다 부수적인 것 자체를 보완이 다안 되나 봐요. 그래서 그런 게 보완이 되면 완전히 출시가 되겠죠. 상용화되고. 근데 그럼 좀 무서워요. 기계가 너무 무섭습니다. 그리고 이게 빨래 개어주는 로봇 폴드메이트. 저는 뭐 빨래를 대충 개서 잘 귀찮은지 잘 모르겠는데요. 그 꼼꼼하게 살림 잘하시는 분들 각을 딱딱 맞춰야 되죠. 딱딱 맞춰서 그 옛날에 뭐 박스 갖다가 빨래 개는 거 하나 있었던데 이거는 12개까지 빨래를 걸수 있고요. 그리고 한 10초? 소요 시간이 10초고 그리고 주름을 펴주는 스팀 기능도 있대요. 지금은 약 100만 원, 출시를 예정하고 있고요. 근데 아직 비싸죠. 가격이 내리면서 해야 돼요. 부유한 계층들은 바로 사겠죠. 그리고 요즘에는 또뭐 빨래가 필요 없는 티셔츠, 2주 동안 안 빨아도 되는, 그 냄새가 안 나요. 그리고 양말, 속옷 다 나온대요. 그쵸? 제가 내부를 잠깐 봤는데, 영상을 봤는데, 이렇게 규격에 딱 맞고요. 안에 들어가서 팔부터 이렇게 접혀요. 근데 너무 깔끔해요. 스팀 기능도 포함돼가지고 그 내부 기술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1위 했나 봐요. 제 생각도 그 기술력이면 1위 할것 같습니다. 귀차니즘. 하하. 영상이요? 이게 제가 영상을 제가 AI를 많이 할 거예요.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왜냐면 이걸 인터넷에서 키고 하면 이게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. 항상 이렇게 여사님 몇개뭐 기다리시는 거 있잖아요. 뭐.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. 저는. 아, 저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
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빨래를 대충 되나 봐요. 마이크 또 찼네요. 가만있어.